뭔가 신나고 싶어가지고 만든 노래고, 네, Sunrise라고 하고요. 이거는 모르겠어요. 좀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내일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좀 더 작업을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낼 것 같고, 네, 그 이제 마지막 노래인데, 네, 생각해보니까 그 이제 앞에 분들은 이제 다 이제 노래를 하시느라 아마 뒤에 분들 다 이제 노래를 하시겠죠? 네, 저는 이제 연주곡을 하니까 좀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생각을 했었는데, 네, 그 아마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거야. 그 친구야. 네, 친구가, 네, 그 너는 이제 노래를 안 하니까 기타 헤드에다가 기타 머리에다가 마스크 씌우라고. 네, 죄송합니다. 네, 마지막 노래는, 네, 그 이제는 이제 멜론에, 네, 고마워요. 멜론에나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그 음원 발매했었던 노래고, Remember Me라는 이제 제 저작곡이고요. 네, 이거는 발매를 했으니까 얘기를 이제 좀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고, 그 작년 이맘때쯤에 좋아하는 누나한테 고백했다가 차였거든요. 네. 네. 네, 진짜요. 그러고 만들었어요. 네, 그러고 만들었고, 그 기타 멜로디가 제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바이올린 멜로디가 중간중간에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그 누나가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뭔가 들으실 때 약간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, 그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원래 좀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막 이제 그 얘기를 잘 못했었는데, 어쨌든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음악하는데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서울초놈이었고요. 네, 저는 이번에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